강희진은 봄 기운과 함께 대학 배구의 열기 또한 찾아왔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개막전 홍익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정현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원영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프로 배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봄 배구가 V리그의 끝을 알리는 경기라면 대학 배구에서는 봄 배구가 리그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대학 배구 팬분들께서 오늘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선수들을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홍익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양팀 감독분들도 만나봤는데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가 많았던 것만큼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예선 경기 66경기가 펼쳐지겠고 3월부터 9월 중순까지 치러지겠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6강 토너먼트 4경기가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겠고 챔피언 결정전은 3전 2성승제로 2018년 10월 중에 펼쳐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요일 4시, 금요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일단 경기 시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누수로 인해서 팀이 조금 약화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전승 우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 저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 홍익대는 정상을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 정상을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박중찬 감독의 모습이고요. 이에 맞서는 충남대학교는 지난 시즌 홍익대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시즌에 같이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선수들이 팀 호흡 문제에서도 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의 조직 명확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기범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선수들과 새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경기 전에 양팀 감독 만나봤습니다. 강현희 아나운서. 위로 높이 올라라는 슬로건과 함께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막이 올렸습니다. 저번 시즌 전승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홍익대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충남대와의 경기. 과연 오늘 승리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경기 전 양팀 감독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 오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전승 우승이라는 정말 대기록을 세우면서 배구의 역사 한 획을 그으셨거든요. 그만큼 부담도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프로로 나가면서 조금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작년에 저희 팀의 거의 전력의 한 반 이상 되는 뭐 김영균 선수하고 한성근 선수가 이렇게 프로 무대로 나가게 됐는데 뭐 전력으로 올해가 작년보다는 많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나머지 있는 저희는 재학생 선수하고 또 신입생도 합류를 해서 겨울에 착실하게 동계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 시즌도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팬층이 워낙 두텁습니다. 게다가 졸업생이 또 경기 끝나고 온다고 하는데 팬들과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뭐 저희 홍익대학교 배구를 응원해 주신 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요 근래에 뭐 성적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주위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시즌이 끝난 또 프로로 보낸 그 저희 이제 대학생들 졸업생들이 와서 응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오늘 꼭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대 이기범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새롭게 지휘봉을 잡으셨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많은 학교라는 평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아직 준비한 지는 10일밖에 안 되었고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 애들을 많이 좀 잘 다독여줬습니다. 네, 이번 시즌 목표와 그리고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목표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수들이 작년 선수들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6강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양팀 감독 만나봤는데요. 한성정 선수와 김영진 선수의 이 누출, 박종찬 감독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터뷰하실 때도 표정이 그리 밝은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네. 우선은 세터 김영진 선수의 빈자리는 3학년 세터 재경목 선수가 메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재경목 선수는 이제 그동안 복근이나 발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 출전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올 시즌에는 이제 주전 세터로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정 선수는 예상보다 조금 이르게 경기장을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송산고등학교에서 활약했던 노경민 선수 홍익대학교로 진학을 했죠. 네, 이제 노경민 선수는 송산고등학교에서 이제 주포 에이스로서 공격도 책임지고 또 리시브에서도 수비에서도 힘을 쓰던 선수인데요. 노경민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작년에 신인상을 수상했던 정성규 선수와 이제 한 축을 이루게 될 거고요. 또 라이트에서는 재경배 선수가 제 몫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성정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전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경민 선수가 왼쪽 발목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부상은 관련이 없는가요? 네, 이제 노경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작년에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조금 쉬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올 시즌 박종창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인대가 조금 다치긴 했지만 이제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경기를 출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작년에 좋지 않은 성적 기록했는데 이기범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 힘을 썼다. 자신의 노하우로 알려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장인 근태용 선수와 호흡을 맞추는 것도 있어야겠어요. 네, 그렇죠. 우선 이기범 감독은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자신감을 주는 데 많이 초점을 맞췄고요. 지금 충남대 같은 경우는 전력 누수가 없거든요. 올해 나란히 4학년에 진학한 주장 금태용 선수와 이제 주포 손주상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태용 선수와 이제 손주상 선수 그리고 이기범 감독이 서로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적도 얼만큼 오르느냐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충남대는 오히려 올해가 조금 더 기대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보다는 일단은 팀업을 조금 더 맞추던 팀이 개막전 경기를 조금 더 우수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반면에 홍익대학교는 조금 걱정이 많은 게 지금 재경배 선수도 비추어주고 있지만 재경배 선수, 노경민 선수, 강대용 선수 다 있지만 일단은 큰 공격의 핵과 수비의 핵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이 많겠습니다. 네, 지금 리베로 이대성 선수를 제외하면 경기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없고 전진선 선수나 정성규 선수도 저학년에 속하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이번 시즌을 좀 좌우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심판진 분들과 감독관들이 이제 선수 명단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박종찬 감독과 이기범 감독, 이제 박종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승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고 이기범 감독은 신임 감독이기 때문에 이 둘의 기량 대결도 오늘 볼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충남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가져가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공격을 하고요. 자기는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고요. 대로 왼쪽에서 라이 막혔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의 공격은 이어지겠습니다. 떴고요. 가운데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네, 노경민 선수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면서 지금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 상황을 충남대가 이용해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가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아주 가볍게 공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충남대학교가 성공을 가져갔습니다. 대형 앞에 가는 충남대. 하지만 서브에서 범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범실들을 초반부터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윤준혁 선수도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홍익대학교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홍익대의 공격입니다. 걸어냈고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오른쪽에서 하지만 블락아웃. 블로킹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코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충남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홍익대 입장에서도 좋은 블락을 선보였습니다. 충남대학교 2대1 앞서 있고요.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냈고요. 뒤쪽에서 공격, 블락에 막히는 포인트학교. 신남대학교가 좋은 블락 성공시킵니다. 지금은 노경민 선수의 공격을 완전히 기다리고 있었죠. 손주상 선수 좋은 블로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공격에서도 그렇고 이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1, 두 점차. 다시 한번 홍익대 공격할 기회. 다시 한번 받아냈고요. 넘겨야죠. 넘어갔습니다. 홍익대 공격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대로 네, 블락 아웃. 네, 홍익대는 지금 세터 재경목 선수가 노경민 선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계속 네. 공을 줬지만 마지막에는 재경대 선수를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뛰어주는 과정에서 재경대 선수의 스파이크가 네, 맞고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블락 아웃. 이번에는 충남대가 공격 성공을 했습니다. 충남대 오늘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바로 사이드아웃을 돌리는 모습이 네.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작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경기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이제 작년 기록이 좋지 않으니까 겨울에 이를 갈고 나왔겠죠. 다시 한번 충남대 공격은 서브가 다시 범실로 이어집니다. 아, 이런 범실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초반부터 두 번째 서브 범실. 이범 감독이 김대현 선수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가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재경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잘 받아냈고 뒤쪽으로 떴습니다. 그대로 공격 성공 충남대학교. 강대현 선수가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오늘 충남대는 지금 양 날개에서 김태용 선수와 손주상 선수가 확실히 공격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태용 선수가 아 손에 맞았는데 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 그대로 넘겼어요. 재경모 선수 재치 있는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네. 때로는 이렇게 세터가 공격에서 상대의 허점을 찔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터가 공격을 이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공격 루트를 하나 더 막아야 되니까요. 상대 블로커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 공격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태용의 득점 성공. 노경민 선수가 잘 받아냈는데 튕겨 나갔습니다. 충남대학교 6대 4, 두 점차 앞서갑니다. 이 양 사이드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주고 있는 충남대고요. 다시 한번 서브 이어가겠습니다. 받아내는 홍익대학교 뒤쪽에서 속공 하지만 블락에 막힙니다. 충남대는 오늘 전반적으로 디그와 블로킹에서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홍익대는 지금 고전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세터 재경목 선수가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종찬 감독이 걱정했던 김영진 선수의 이 부재가 경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 다시 홍익대학교입니다. 재경배 다시 한번 블락에 막힙니다. 김영대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7대 4, 석점차. 8대 4, 넉점차고요. 박종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합니다. 홍익대학교와 충남대학교. 박종찬 감독이 홍익대학교 지금 좀 불안하다 말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도 초반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박종찬 감독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좀 큰 욕심을 버리고 선수들이 코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빨리 좀 페이스를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범 감독 입장에서는 초반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선수들이 침착하게 냉정한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대4 넉점차 벌어져 있는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고요. 작년 시즌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홍익대학교가 압승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겠지만 전력 누수로 인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한 대학 배구입니다. 올려졌고요. 뒤쪽에서 쏩니다. 들어갑니다. 이번 공격은 상당히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정성규 선수입니다. 이렇게 정성규 선수가 에이스로서 하나씩 해결을 해준다면 재경목 선수가 훨씬 더 편하게 공을 올려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일단은 신인왕도 거머졌던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활약이 필요합니다. 정성규의 서브
막아냈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충남대학교의 공격이 성공됐습니다. 충남대는 지금 세터 윤준혁 선수가 2학년으로 저학년이지만 지금 주축 선수인 금태용 선수, 손주상 선수, 김영재 선수 등과 같은 제천산업고 출신으로 네. 호흡을 이미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조직력이 좋은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서브 범실이 나왔고요. 좋지 않은 서브 범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대는 지금 큰 점수 차로 앞서가고 있지만 범실을 네.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점수 차도 점수 차지만 분위기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공격 내로 들어갔습니다. 김영대 공격 성공. 김영대 선수가 상대 블로커의 틈을 노려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먼저 두 자릿수 득점을 가져가는 건 충남대학교였고요. 10-6 득점차 점수차는 유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고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재경공이 올려줬고요. 그대로 속공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뒤쪽에서 들어갑니다. 공격 성공 김영대. 지금 홍익대 선수들 많이 당황한 모습인데요. 네. 전진호 선수의 속공까지 막힌다면 재경호 선수가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조금 냉정하게 선수들을 모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요. 코트 밖에 감독도 중요하지만 코트 안에서의 감독도 중요하겠습니다. 재경목 올려줬고요. 뒤쪽에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뒤쪽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쏩니다. 여기서 5번 이광호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가면서 홍익대학교의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네, 홍익대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득점이었죠. 부지런히 따라가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7, 11-7 득점차고요. 홍익대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강한 서브 막아내고 뒤쪽으로 줬습니다. 그대로 밀어넣는 공 블락에 맞고 나가면서 충남대학교의 공격 성공. 홍익대는 전진원 선수가 서브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지금 네. 충남대가 리시브를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충남대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밀어넣기 같은 조금은 페이크성이 있는 공격도 충남대학교가 냉정하게 받아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재경목이 튀어주어 재경배 막아내는 충남.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재경배입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는 충남에게 갔고요. 그 뒤로 김태용. 다시 뒤쪽입니다. 그리고 쏘는 공은 블락 맞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홍익대학교 득점이 인정됩니다. 네, 여기서 또 신입생 노경민 선수가 큰 거 하나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경민 선수가 지금 한성정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경민. 강한 서브. 이게 다시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다시 한번 재경모. 다시 한번 블락 맞고 나가면서 홍익대학교가 한 점 더 따라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충남대 마음이 좀 급해지죠. 네. 12-9. 그래서 이기범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과정에서 작전 타임 이후에 한 점씩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충남대학교는 리시브가 마지막에 조금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홍익대는 역시 상대를 강서브로 흔들어 놓은 뒤에 그 빈틈을 파고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노경민 선수의 강서브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경민 선수의 강서브에 충남대학교의 리시브가 살짝 흔들렸고요. 그 틈을 타서 한 점 따라붙는 데 성공한 홍익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지시가 가장 선수들에게 유효할까요?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가야겠죠. 초반에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플레이가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을 지적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범 감독이 경기 초반에 말했듯이 심리적인 부분인 거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의 경기가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노경민, 노경민의 서브는 다시 한번 살짝 불안정을 했지만 막아냈고요. 블락에 걸립니다. 재경배 블락킹. 네, 이제 점수가 두 점차로 줄어들었는데요. 충남대는 빨리 노경민 선수의 서브를 돌려야겠습니다. 반면 홍익대는 노경민 선수의 서브로 동점까지 노려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노경민의 강 서브에 이 신입생의 패기에 충남대학교가 흔들리고 있고요.
김상만 이번 리시브는 안정적으로 받아냈고 공평의 공격 성공. 이런 때 해결해 주는 게 역시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태용 선수가 또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트 안에는 금태용이라는 또 다른 감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김대윤의 서브 접어냈고요. 홍익대 밀어넣기. 손주상의 손을 노리고 맞고 나갔습니다. 13-11 2점차. 네, 충남대 김대윤 선수는 지금 센터로 뛰고 있지만 본래 포지션이 라이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은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서브. 하지만 잘 막아냈던 홍익대학교였고요.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강 서브 뒤쪽으로 살짝 밀어넣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블락이 맞았지만 여기서 11번의 박민혁 선수는 서원 안쪽으로 나가지 않았냐. 네, 이기범 감독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의 이제 중앙 라인 침범에 대한 얘기죠. 네, 재경배 선수가 막아냈고요. 네, 지금 금태용 선수가 주장으로서 이제 항의를 해보고 있는데 네, 다리가 넘어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충남대 입장에서는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방해가 됐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주심은 홍익대 득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3-12 한 점차 충남대가 앞서 있고요. 뒤져있는 홍익대 서브입니다. 내줬고 그대로 쏩니다. 그냥 빌라 성공하는 홍익대. 홍익대 학교가 이렇게 되면 동점까지 쫓아왔습니다. 확실히 홍익대는 지금 정성규 선수가 환호하면서 네.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죠. 네. 공격에 블로킹까지 터지면서 이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의 에이스도 중요하지만 이 분위기를 몰고 올 선수도 중요합니다. 정성규가 공을 끝까지 확인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막아내는 충남대 떴고요. 밀어넣기 그냥 블라에 걸렸고 충남대가 다시 공격을 이어갑니다. 금태용 손에 맞고 나가면서 충남대학교가 리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14-13 한 점차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네, 한 점차 점수를 벌려야 되는 충남대학교고요. 금태훈 선수가 주저없이 쏩니다. 다시 한번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서브 에이스 충남대 손주상 선수의 서브가 성공을 했습니다. 15-13. 네, 손주상 선수 지금 다음 서브도 범실 없이 잘 맞춰 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난같이 얻은 기회. 손주상의 서브 약간은 불안정했지만 공격까지 이어졌고요. 이리시브는 라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홍익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홍익대학교의 정성규 선수의 아주 강력한 스파이크였고요. 리시브는 잘 해냈지만 네, 이 강도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홍익대의 공격 네, 그가 그대로 넘겨놨지만 홍익대가 다시 잡아냈습니다. 아, 여기서 홍익대가 동점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네, 충남대는 지금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자리가 겹치면서 공이 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전진선 선수가 노리고 밀어 넣었습니다. 네트 플레이를 굉장히 영리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금태용 들어갑니다. 금태용이 미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16-15 한 점차 다시 앞서가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가 약간의 위기 상황이 올 때 금태용 선수가 계속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태용의 서브 약간 불안정합니다. 아, 다시 한번 서브 에이스 금태용. 네, 홍익대 정성규 선수가 있다면 충남대에서는 금태용 선수가 팀을 네. 좀 앞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의 4학년인 금태용과 손주상 선수가 계속해서 서브 에이스로 점수차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시 금태용. 아, 약간 길죠. 서브 에이스로 인해서 조금 힘이 들어갔을까요?
그쵸, 서브 에이스를 한 선수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다음 서브에서 미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조금 더 집중해서 때려줘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대 16, 한장 뒤져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의 16번 정성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강 서브는 나갔습니다. 18대 16. 서로 이제 에이스인 선수들이 팀의 득점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하나씩의 범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11번의 박민엽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잘 막아냈고요. 이경 맨 뒤쪽에서 떠서 하지만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신남대학교 한 점 더 달아납니다. 네, 지금은 재경목 선수가 회심의 시간차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공이 네. 좀 밀려서 나가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19대 16 다시 석점차가 되니까 박종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경기 중반에 조금 많이 따라왔었는데 다시 작전 타임이 요청되고 보니까 다시 석점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홍익대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경험 많은 선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위기 상황에서 위기 관리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충남대학교는 이제 팀 호흡적으로도 그리고 작년에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동점까지 따라 붙어졌을 때 자신들이 냉정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버티는 힘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충남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의 홍익대학교의 개막전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박민엽의 서브. 다시 한번 밀어넣기.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의 김영대 선수가 득점을 성공합니다. 네, 김영대 선수가 힘싸움에서 상대를 제압했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16. 점수차는 어느새 다시 넉 점. 이렇게 되면 충남대가 한 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민엽의 서브. 네, 범실 나오면서 20대 17. 홍익대학교가 석점차 점수차를 살짝 좁혔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을 때 서브 네. 범실로 흐름을 내주는 것은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점수차가 많기 때문에 범실을 가장 주의하겠어요. 홍익대학교의 서브. 재경모 잡아냈고요. 이쪽으로 떴습니다. 그대로 득점 성공. 손주상의 득점 성공입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21대 17. 네, 손주상 선수 지금 체공력을 활용해서 굉장히 시원한 공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공격 성공시킨 손주상이고요. 충남대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좋은 서브 올려줬고요. 그대로 리시브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재경배 선수가 앞선 공격에서는 상대 블로킹에 막히는 모습을 몇 번 보였는데 이번엔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빠른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1대 18. 충남대학교가 석점차 앞서 있고요. 여기서 서브를 위해서 선수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송찬욱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송찬욱이 들어오자마자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송찬욱의 서브. 강한 서브. 잘 막아냈고요. 김태용 다시 오른쪽. 그냥 맞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충남대학교의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네, 송찬욱 선수 지금 원포인트 서버로서 훌륭한 서브를 넣어줬는데요. 충남대를 네. 흔들기에는 조금 무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 냉정하게 수비 공격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박민혁 막아냈고 뒤쪽에서 재경배 다시 한번 리시브 해내는 충남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에게 공격이 이어지겠고요. 재경배 득점 성공. 지금은 리베로 이대성 선수의 2단 연결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대성 선수가 좋은 활약도 보여줬고 반면에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공격할 때 약간 타이밍이 어긋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재경배의 공격 성공. 22대 19 석점차 뒤져있는 홍익대학교. 노경민의 서브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블락 성공. 홍익대학교가 블락으로 막아냅니다. 강대훈. 강대훈 선수의 단독 블로킹이 또 이 승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2대 20. 두 점차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범 감독은 이대로 이 점수차 그대로 경기를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윤준혁 선수가 지금 오랜만에 속공을 썼는데 통하지 않았거든요. 이기범 감독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터와 또 센터와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1대1에서 졌다는 것도 선수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이기범 감독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주장 금태용 선수가 윤준혁 선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어깨를 다독이면서 코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오경민의 서브 잘 받아냈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공격 성공. 홍익대학교와 작전 타임 이후에 첫 공격을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노경민 선수 대신에 김도훈 선수가 들어왔고요. 중남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김대윤 선수 서브가 좋기 때문에 김도훈 선수를 투입해서 리시브 라인을 강화해본 홍익대입니다. 네, 하지만 김대윤 선수가 조금은 힘이 들어갔을까요? 서브 범실을 범하면서 23대 21 홍익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서브권을 넘겨줬습니다. 홍익대는 지금 재경배 선수가 강서브를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세트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경배의 서브입니다. 재경배 서브 막아냈고요. 넘어간 것을 잡아서 공격까지 이어갔지만 홍익대가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홍익대학교 정성규의 득점. 23대 22 다시 한번 경기 1세트 후반에 와서 점수차를 좁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대가 심리적으로 좀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충남대학교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범실. 이렇게 되면은 홍익대학교가 조금 사기를 올려주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손주상 네.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4대 22, 두 점차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서브는 손주상입니다. 손주상의 서브. 서브에서 하나 있었죠. 하지만 잘 막아냈고.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왼쪽에서 네터치가. 아, 금태용 선수 네. 지금 안테나를 건드렸죠. 공격하는 과정에서. 안테나를 건드렸군요. 금태용의 공격이 안테나를 건드리면서 24대 23. 여기서 다시 충남대 범실이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뒤스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 잘 막아냈고요. 뛰어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결국 손주상 선수 손 끝에서 마지막 득점이 터지네요. 네, 마지막 득점까지 이제 에이스가 해결을 해주면서 25대 23 첫 번째 세트는 충남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첫 세트 조금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리드는 끝까지 뺏기지 않았습니다. 네, 홍익대도 1세트를 빼앗겼지만 지금 틈틈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세트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가 1대 0 먼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홍익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개막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조금 고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충남대학교가 25대 23, 두 점 차로 첫 세트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초반에는 서브 범실도 있었고 약간의 조금 삐걱대는 모습이 있었는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에이스들이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네, 이기범 감독 경기 전에는 승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준비했던 것을 잘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세트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범 감독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는 이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더 녹아드는 이런 리더십을 펼치고 있다면 박종찬 감독은 조금은 조금 화가 났나요? 네, 경기 초반에는 입고 있었던 양복 정장을 네, 자켓을 벗어던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선수들이 기가 죽지 않게 좀 침착한 목소리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저희가 만나봤을 때는 경기가 끝나고 이기면은 상을 주겠지만 네, 경기가 지고 나면은 오늘부터는 다시 특훈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남대학교가 첫 세트 가져왔고요. 이기범 감독은 반면에 아주 차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종찬 감독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거든요. 네. 네, 선수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종찬 감독이 이제 부산 사투리와 더불어서 조금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옆집 아저씨보다는 여기 옆에 있는 쌀가게 아저씨 같은 느낌. 네, 옆집 네. 선생님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헤매고 있었는데 옆집 선생님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첫 세트를 뺏겼던 홍익대학교가 먼저 서브를 가져왔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2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초를 떴고요. 그대로 공격 성공 손주상입니다. 충남대학교는 2세트 시작하자마자 손주상 선수가 첫 득점을 깔끔하게 성공시켜줬습니다. 지난 시즌 충남대 선수들을 만나봤을 때 선수들이 우리는 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팀이다. 2018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확실히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익대 공격 블락으로 막아내는 김대윤. 네, 여기서 좋은 블락이 나왔습니다. 네, 홍익대는 전진선 선수가 속공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오늘은 속공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남대의 좋은 수비였고요. 다시 한번 홍익대 공격이 이어집니다. 노경민 하지만 잘 막아냈고 윤준혁이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리시브 다시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그대로 가볍게 넘겨냈고요. 홍익대 공격이 준비가 됐습니다. 아, 여기서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 충남대 입장에서 손주상 선수가 약간 아쉬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홍익대학교 긴 랠리 끝에 한 점 가져갔습니다. 네, 이전 공격 랠리 과정에서 손주상 선수가 좋은 어택 커버를 보여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2-1 한 점 뒤져있는 홍익대학교. 서브 안쪽에 들어왔다는 판정 서브 에이스. 드디어 전진선 선수 서브가 터지죠. 네, 전진선의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서 홍익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진선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익대학교 전진선 이 서브는 살짝 길었네요.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3-2 충남대학교가 다시 앞서갑니다. 확실히 양 팀 다 지금 강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범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충남대학교의 김대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대윤의 서브, 다시 한 범실. 네, 이번엔 많이 벗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강하게 때려야겠다는 욕심이 많았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네, 홍익대학교 노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익대의 노경민 강한 서브 막아내는 충남대 다시 한번 약간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하지만 수비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가 공격 기회를 가져가겠고 그대로 손 공은 홍익대가 잘 막아냅니다. 빌레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준혁 손주상 여기서 막혔습니다. 네, 손주상 선수 지금 상대 블로킹을 이용하는 영리한 네. 공격으로 팀의 득점을 선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의 손주상 선수가 공격 성공시키면서 4-3 긴 랠리 끝에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손주상의 서브 에이스
전주상의 1세트에 이어서 2세트에도 자신의 강력한 서브를 보여줍니다. 네, 손주상 선수 서브는 지금 파워나 스피드도 좋지만 이번 서브는 코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도 좋은 손주상의 서브고요. 자, 손주상의 서브 막아내는 홍익대 뒤쪽에서 떴습니다. 공격 성공. 재경배 선수가 공격을 성공하고 코트를 한 바퀴 돌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의 좋은 흐름이 서브로 또 이어져야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경배가 그대로 서브를 준비하러 갔고요. 재경배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재경배의 서브. 아, 약간 길었네요. 충남대학교가 한 점 가져갑니다. 지금 박종찬 감독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렵게 잡은 서브 기회에서 쉽게 점수를 내주고 있단 말이죠. 감독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홍익대가 공격 기회를 잡고요. 성공을 시킵니다. 아, 오늘 홍익대는 정성규 선수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재경목 선수가 1세트와 마찬가지로 정성규 선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상대 블로킹보다 높은 하나 정도 높은 곳에서 타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서브 멈추게 나오네요. 이 서브 범실을 많이 줄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세트는 지금 세트 초반에 홍익대의 서브 범실이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공격 없이 점수 차이를 유지하고 있고 다시 한번 서브는 가볍게 넣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내는 공 잘 막아내는 충남대고요. 뒤쪽에 떴습니다. 그대로 공격 노경민이 잘 막아냅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앞으로 나와서 막아냈고 뒤쪽에서 손주상 블라이 막혔지만 다시 한번 20여 냈습니다. 아, 여기서 선수들끼리 충돌이 있으면서 중앙 라인에 침범을 했어요. 아, 네, 지금 윤준혁 선수와 지금 센터 김대윤 선수가 부딪히면서 네트 터치가 발생을 했죠. 김대윤 네. 선수의 몸이 네트에 닿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릴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비끼리의 조금 자리 선정이 살짝은 꼬였습니다. 선수들끼리 좀 콜 사인을 더 크게 확실하게 해주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 공격. 다시 윤준혁 뒤쪽에서 블락에 성공을 합니다. 블락 성공하는 홍익대. 여기서 7대 7 동점 점수를 맞췄습니다.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홈에서 물러날 수 없죠. 네, 이대로 쉽게 물러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오늘 홈팬들도 많이 와 있는 가운데 노경민의 서브 정성규의 서브였죠. 여기서 뚱공 손주상이 마무리 짓습니다. 득점 성공하면서 8대 7 다시 리드는 뺏기지 않습니다. 윤준혁이 서브를 준비를 하겠고요. 뒤쪽에서 손주상을 비어있는 공간을 잘 봤어요. 네, 충남대 선수들이 신장은 비교적 크지 않지만 좀 네. 빠른 발로 득점을 수월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노경민 블라이 막혔지만 공을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떴습니다. 재경배의 득점 성공. 재경배 선수 지금 멀리 보고 때렸는데요. 네. 정확하게 코트에 적중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대 8 점수차를 맞추는 홍익대학교고요.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초반에 2세트 초반에 서브 머신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살짝 넘겨줬고요. 다시 한번 밀어넣기 막아내는 홍익대. 다시 한번 블락이 막힙니다. 전진선이 1대1 찬스를 막아 세웠습니다. 네, 김대현 선수 지금은 전진선 선수와 1대1 상황이었는데요. 상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조금 더 그 정직한 공격보다는 조금 더 스킬을 활용한 그런 공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홍익대학교가 오늘 처음으로 앞서갑니다. 충남대학교의 작전 타임 요청.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전 시즌 전승 우승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 리그의 전설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강팀의 분위기는 한번 강팀에 가게 되면은 충남대를 입장에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저 강팀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충남대는 이기범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르자마자 김대윤 선수와 아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김대현 선수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범 감독은 조금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지시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윤준영, 김대윤. 하지만 아웃되면서 10대 8, 홍익대학교가 두 점차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윤준영 선수가 김대윤 선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공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네, 김대윤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20을 불안정했지만 여기서 홍익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됩니다. 네, 이번에는 캐치볼 반칙까지 나왔죠. 네. 네, 충남대학교가 2세트 조금 초중반 넘어서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고요. 11대 8, 득점차. 다시 한번 공격은 네, 손에 맞기 전에 끝에 떨어졌다는 판정. 네, 지금 재경배 선수의 그 스파이크가 유주영 선수에게 맞았는데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홍익대 선수들은 지금 이 공이 수비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충남대학교 9대 11, 두 점차 뒤져 있습니다. 충남대 공격, 다시 한번 홍익대 노경민 블락 하지만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충남대에게 공격의 기회가 갔습니다. 이쪽에 빠집니다. 손주상. 네, 하지만 여기서 주심 판정이 약간은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금태용 선수인데요. 네, 홍익대 선수의 범실로 지금 충남대의 득점 인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의 득점 인정. 충남대학교가 10대 11, 한 점차 따라 붙었습니다. 홍익대의 공격 일어났지만 다시 한번 금태용 들어옵니다. 금태용의 공격 성공. 11대 11.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충남대는 지금 어수선해졌던 코트 위의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하면서 다시 11대 11 승부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대 11 충남대학교 서브 기회를 가져갔고요. 다시 한번 약간은 불안한 리시브 여기서 다시 한번 범실이 나오면서 12대 11 연속적으로 많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공을 걷어올리는 과정에서 플레이가 쉽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이 작전 타임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 실패 그리고 수비 실패 이런 부분보다는 범실이 많아지면은 조금 감독 입장에서는 보기 안 좋죠. 그렇죠. 상대가 잘해서 점수를 주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플레이를 하지 못해서 점수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한번 대량 실점을 하게 되면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이럴 때 작전 타임으로 한번 흐름을 끊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이 흐름을 한번 끊어주기 위해서 선수들을 불러보았고요. 네, 약간은 이번 작전 타임에서는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충남대학교가 12대 11 한 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충남대 공격, 홍익대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리시브 된 공, 윤준혁이 가볍게 넘겼습니다. 홍익대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노경민 공격 성공, 12대 12. 네, 노경민 선수가 지금 원블로킹이 뜨니까 오랜만에 좀 마음껏 팔을 휘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인의 패기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노경민. 아무리 1학년이라 하더라도 형들한테 뒤지고 싶진 않죠. 저 지금 리시브하랴 공격하랴 바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쳐내면서 홍익대학교가 가볍게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충남대는 지금 1세트에 비해서 리시브가 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흔들리는 리시브 홍익대학교가 다시 리드를 가져왔고요. 홍익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강대훈의 서브. 정지선의 서브였죠. 다시 한번 공격은 네, 금태용 선수 네. 지금 상대 블로킹을 뚫어냈죠. 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여기서 보기에는 금태용 선수의 공격이 블락 맞고 충남대 위치에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다시 보시면
홍익대학교 코트를 맞고 올라왔습니다. 충남대 공격 다시 한번 잡아냈고요. 이 공격은 강대훈이 성공을 시킵니다. 네, 지금 세터 재경목 선수가 넘어갈 수 있는 공을 잘 잡아서 수공수에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경목 선수가 1세트 초반에는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2세트 들어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의 공격. 여기서 라인을 밟았죠. 네, 노강훈 선수 서브할 때 너무 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범실들이 조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홍익대학교인데요. 지금 점수가 굉장히 접전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더 집중력을 가지고 플레이에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홍익대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잘 막아내는 충남대 올려졌고요. 뒤쪽에서 파고들면서 성공시키는 7번 손주상 선수입니다. 네, 손주상 선수 지금 공격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벽한 채공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정확도, 힘, 그리고 채공 능력까지 3박자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충남대학교 다시 앞서갑니다. 15대 14. 손주상의 서브 다시 받아냈고요. 뒤쪽으로 파고들면서 정성규 하지만 잡아냈고 재경목이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윤준혁 다시 한번 금태용 랠리가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받아냈고요. 뒤쪽을 줬습니다. 그대로 공격 성공. 17번의 김영대 선수가 공격 성공하면서 충남대학교의 긴 랠리에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16대 14. 홍익대는 지금 세터 재경목 선수가 계속 정성규 선수에게 공을 주고 있는데요. 네. 상대 충남대가 지금 3인 블로커가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네. 정성규 선수 외에 다른 선수를 활용해서 득점 루트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시 작전 타임 요청을 하는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이고요. 네. 박종찬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범실이 많기 때문이죠. 네, 반면 충남대는 정말 완벽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를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 네, 다시 전진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고 지금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점수차 유지하면서 2세트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손주상의 서브 약간 리시브가 흔들렸죠? 공격권을 충남대에게 넘겼습니다. 윤준혁이 올려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손주상 들어갑니다. 네, 홍익대는 지금 지난 시즌에 한성정 선수가 이제 많은 리시브를 담당해줬다면 올 시즌에는 한성정 선수가 졸업을 하면서 모든 선수가 리시브에 가담하는 토탈배구를 구사한다고 했는데요. 네. 아직은 리시브 라인이 좀 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리시브 라인을 흔들면서 17대 14 석점차 앞서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17대 15 두 점 차로 충남대학교가 앞서 있고요. 홍익대학교는 한 점 따라 붙었습니다. 재경배의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재경배의 서브고요. 네, 강한 서브 네트 맞고 넘어왔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공을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앞쪽에서 공격은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홍익대학교는 손에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선심들과 주심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도 지금 네트에 붙어서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또 득점을 가져가는 팀이 다시 한번 보죠. 아, 여기서는 살짝 안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주심의 판정을 보죠. 네, 홍익대 득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맞고 나갔다는 뜻인데 네, 손끝에 걸렸다는 판정 같아요. 네, 지금 충남대는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태훈 선수가 주장으로서 가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네, 주심의 판정은 일단 선심들하고 다 모여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 네, 박민혁 선수의 터치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국대학교가 한 점 만회를 했습니다. 이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 어떤 팀이 잡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한국대학교의 서브. 아, 여기서 서브 멈추게 나왔어요. 아, 충남대학교가 조금은 쉬운 득점 가져갔습니다. 네, 홍익대는 지금 득점을 올려서 동점을 만들고 그 역전을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용 선수가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고요. 김태용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태용의 서브 잘 막아냈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네, 충남대는 3명의 선수가 달라붙어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 이대성이 올려줬고 뒤쪽에서 재경배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다시 한번 홍익대의 공격 손 맞고 여기서는 네, 홍익대 점수를 인정하네요. 네, 충남대의 범실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18-17 한점차 충남대학교가 앞서 있고요. 홍익대학교는 송찬욱 선수가 다시 서브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세트 후반 경기 내용이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좀 치열한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송찬욱의 서브 용준혁이 올려줬고 뒤쪽에서 그냥 맞고 라인 바깥쪽 나갔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득점 성공. 네, 김영대 선수 상대 블로킹을 이용해서 가볍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충남대학교도 김원수 선수가 대신 서브를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여기서 홍익대학교도 이제 수비를 위해서 이대성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19-17 두 점차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서브는 김헌수. 김헌수 서브 잡아냈고 앞쪽으로 연결 뒤쪽으로 떴습니다. 다시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수비 성공 홍익대 다시 뛰어졌고요. 블락이 막혔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좋은 블락 보여줬습니다. 네, 홍익대는 지금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랠리가 됐을 때 한 방 랭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정성규 선수 말고는 의존할 곳이 없거든요. 네. 충남대학교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 점을 활용해서 블로킹으로 공격을 막아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박종찬 감독이 걱정했던 한성전 선수의 부재거든요. 다시 한번 뒤로 뛰어줬고요. 그대로 공격 성공. 이번에는 공격 성공하는 정성규. 20-18 두 점차. 여기서 박민엽 선수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홍익대 서브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재경목 선수 좀 중앙에서 전진훈 선수나 강대훈 선수 소통을 더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강한 서브는 인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정성규. 20-19 한 점차 따라붙는 홍익대학교. 그리고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이기범 감독이 이제 경기 2세트 이제 후반에 들어서 작전 타임을 불러서 선수들에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한 점차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듀스 체력적인 문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듀스를 가기 전에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홍익대는 지금 정성규 선수가 계속해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정성규 선수의 롤모델이 지금 한국전력 레프트 전광인 선수예요. 네. 네, 전광인 선수처럼 전광인 선배처럼 되기 위해서 지금 공수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광인 선수는 아주 프로 무대에서도 번개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완벽한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성규의 서브로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2세트 경기 재개가 되겠습니다. 20-19 한 점 뒤져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서브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서브 범실이 다시 한 차례 나왔습니다. 21-19 두 점차 앞서 나가는 충남대학교. 결과적으로 이기범 감독이 정성규 선수의 서브 흐름을 뺏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쓴 게 좀 효과를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임 감독 못지않게 좋은 타이밍 끊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옮겨 블락에 맞고 홍익대학교 도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22-19
네, 지금 충남대 블로커들이 정성규 선수의 호위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지금 재경호 선수의 그 공 분배가 정성규 선수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남대 블로커들이 수월하게 그 공격 루트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려줬고요. 공격하는 과정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네, 충남대의 또 범실로 발이 묶였죠. 네, 그렇습니다. 22대 20, 두 점 차. 재경목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경목의 서브. 윤준영 올려줬고요. 뒤쪽에서 공격 성공 김영대. 23대 20. 김현우 선수 지금은 코트의 가장 먼 곳을 보고 정확하게 공을 때려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비가 안정적이 돼 성공이 하게 되면은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좀 여유로워지니까요. 다시 한번 막아냈고요. 이번 공은 다시 한번 충남대에게 공이 갑니다. 다시 한번 송준사. 여기서 홍익대 범실에 나오면서 충남대학교가 세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24대 20. 24대 20 역점차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충남대의 서브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나오면서 홍익대학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24대 21 석점차. 네, 홍익대 여기서 또 원포인트 서버로 네. 기회를 노렸죠. 네, 그렇습니다. 15번의 이상우 선수죠. 이상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상우의 서브. 다시 올려졌고요. 다시 한번 떴습니다. 공격 성공 손주상. 손주상의 공격 성공하면서 25대 21. 2세트도 충남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초반에 서브 범실이 많았던 점을 충남대학교가 2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홍익대는 좀 다른 해결사를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중석에는 제12기 코스프 대학생 기자단이 와 있는데요. 이 대학 스포츠를 전담으로 취재하는 유일한 종합 기자단입니다.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단 코스프 대학생 기자단 12기인데 스포츠 기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거의 유일하면서 가장 유명한 대회 활동 중 하나고요. 이 활동 경력서도 주면서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 기자단 분들이 얼마나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사들 많이 써 보여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대학 리그에 대한 많은 기사들도 이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대학 배구 유리그 개막전 충남대학교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팽팽한 면이 보여질 줄 알았는데 세트 스코어 면으로 봤을 때는 2대 0 충남대학교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익대는 지금 리시브 라인이 생각보다 더 흔들리고 있고요. 정성규 선수 외에 노경민 선수나 재경배 선수 쪽에서 득점이 나지 않으면서 재경목 선수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에서 전진선 선수를 섞어서 활용을 해봤지만 네. 그 역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확실한 득점원을 찾아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포가 막혔을 때 세터의 머리는 이제 누구에게 공을 줘야 되나 누구에게 공을 배분해야 되나 이런 복잡한 게 많겠습니다. 그렇죠. 반면 지금 충남대는 손주성 선수를 중심으로 금태용 선수나 김영대 선수 여러 선수가 좀 득점을 골고루 내주면서
비교적 원활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에 잡혔듯이 이제 홍익대학교 선수들의 등 허리춤에는 위로 날아올라, 위로 높이 올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위로 더 높이 올라. 이번 쿠스프의 대학 배구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라는 이제 우리가 같이 높이 올라가자 이런 의미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중석에서 경기를 바라보고 있을 한성정 선수, 이제 홍익대 후배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좀 선전해 주기를 바라겠죠?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홈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먼저 서브로 3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첫 서브, 3세트의 첫 서브는 범실이 되면서 홍익대학교가 조금은 기분 좋게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1대0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18번의 전진선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진선 뒤쪽에서 다시 불러 막아냈고요. 충남대학교 손주상 재경보 재경배 블락 맞고 나갔습니다. 홍익대의 공격 성공. 네, 지금은 충남대 김영대 선수의 어택 커버 굉장히 좋았는데요. 재경배 선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경배가 좋은 득점 보여줬고 전진선이 다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잡아냈고요. 뒤쪽에서 김대윤 들어갑니다. 김대윤 선수가 오늘 센터 지역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김대윤 선수가 이제 센터로 포지션 변화를 하면서 그 센터 포지션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네. 올 시즌에는 조금 더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충남대 서브 홍익대 뒤쪽에서 정성규가 득점 성공합니다. 네, 코트를 보는 눈이 정말 좋죠. 빈 공간을 네. 찾아서 재치 있게 공을 꽂아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치 있게 득점 성공하는 정성규 3대1. 이 앞선 1세트, 2세트의 초반 분위기와는 3세트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 잡아냈고요. 이 공을 공격수는 성공시킵니다. 김대윤. 네, 지금 완벽히 세팅되지 않은 공이었지만 김대윤 선수가 본인의 그 경기력을 활용해서 무사히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윤준혁 선수가 잡아낸 것도 대단했는데 공격까지 성공시키는 김대윤입니다. 김대현의 서브. 아, 여기서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네, 김대현 선수 서브에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올 시즌 성장세가 더 놀랍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3대3 어느새 균형을 맞춘 충남대학교 김대윤 서브를 다시 준비합니다. 김대현의 서브 이번엔 범실. 충남대학교 와 홍익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보면 서브 에이스를 펼쳤던 선수는 그 다음 서브는 거의 100%가 범실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네. 부담도 되고 힘도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대학 배구 선수들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경배 서브는 범실로 이어집니다. 4대4. 다시 서로 범실을 하나씩 범하면서 점수 차는 유지가 됩니다. 4대4 동점 상황.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 손주상이 준비를 합니다. 재경목 그대로 밀어줬고요. 하지만 잘 막아내는 이광호. 뒤쪽에서 손주상 공격 성공. 손주상 선수 정말 빠르게 날아올라서 공격을 해결해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개막전부터 좋은 몸놀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공격 그리고 강한 파이크. 5대4 한 점 앞서 있는 충남대학교. 손주상. 손주상의 서브. 재경목 다시 한번 뒤쪽에서 정성규 들어갑니다. 정성규 선수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5대5 동점 상황. 네, 박종찬 감독이 정성규 선수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네, 지금 충남대의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지금 정성규가 공격, 정성규 선수가 공격을 하고 나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네. 네트와 부딪히 네트 밑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코트를 넘어왔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대 이기범 감독이 부심과 주심에게 항의를 했어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주심이 좀 경고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용의 공격 다시 한번 뒤쪽으로 넘겨줬고요. 타임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시브 올려줬고 밀어넣어줍니다. 밀어넣은 공격에 홍익대는 실점을 하고 맙니다. 충남대 득점 6대5. 어떻게 보면 항의도 이제 정도가 있으니까요. 네, 뭐 거센 항의는 아니었지만 네.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감독은 충분히 우리 팀 선수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 공격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금태용의 서브 범실. 6대6 경기 초반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흐름 어느 팀이 먼저 끈트 가져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16번 정성규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성규 정성규의 서브 뒤쪽에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선두상 아웃이라는 판정인데 주심은 인을 선언을 했고요. 네, 주심은 터치아웃을 네. 선언했습니다. 네, 터치를 선언을 했습니다. 7대6 한 점 앞서 나가는 충남대. 네, 여기서 손에 맞았다는 판정. 다시 한번 재경목 뛰어지고요. 다시 한번 혼란한 틈. 다시 한번 밀어넣었지만 여기서는 공격할 때 손이 넘어갔나요? 네트를. 네, 지금도 네트 터치로 보이는데요. 네. 홍익대 선수들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6대6에서 8대6까지 두 점 차. 충남대가 먼저 앞서가고요. 뒤쪽에서 노경민 득점 성공. 노경민 선수가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좋은 득점을 뽑아줬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득점 성공. 홍익대가 다시 서브권을 잡습니다. 김대윤. 오늘 충남대 김대윤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네, 윤준혁 선수와의 그 세트 플레이, 콤비 플레이 그 호흡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가 서브권을 가져왔고요. 9대7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잡아냈고 뒤쪽에서 그대로 나가냈지만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네, 충남대 선수들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봤는데 약간은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충남대 입장에서는. 이제 홍익대학교가 다시 서브권 이어가겠습니다. 올려줬고요. 뒤쪽에 손주상 득점 성공. 터치아웃입니다. 손주상의 득점 성공. 다시 두 점차 충남대학교. 확실히 손주상 선수는 이제 장신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 블록킹을 보고 그 블록킹 확실하게 이용해서 때리는 공격이 굉장히 능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재경목. 뒤쪽에서 노경민. 노경민의 득점 9대10. 3세트 들어 노경민 선수가 이제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홍익대학교 노경민이 바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노경민의 서브. 올려놓고요. 그대로 다시 블락에 막힙니다. 김대리 공격이 블로킹에 막히면서 강대우는 선수의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10대10. 다시 균형을 맞추는 홍익대학교. 노경민의 강서브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노경민의 서브 안정적으로 막아냈고요. 금태용 다시 불러 다시 공을 넘겨냈지만 공 라인 바깥쪽. 홍익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11대10. 네, 홍익대학교 지금 강한 서브와 블로킹으로 점수를 뒤집었는데요. 네, 이기범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상대 충남대 선수들이 홍익대 에이스인 정성규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서브를 계속 정성규 선수 쪽으로 목적타를 때리고 있어요. 네. 이럴 때 지금 노경민 선수나 재경비 선수가 공격에서 해결해주고 강대훈 선수 같은 이제 블로커들이 확실하게 방패를 세워주면서 홍익대가 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충남대학교가 리드를 잡았을 때 잘 뺏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뺏어냈습니다. 3세트의 리드는 빠르게 뺏어낸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기운 이어가야겠죠. 네, 노경민 선수의 연속 서브가 계속 되기를 바랄 겁니다. 네, 노경민의 다음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노경민의 서브 그대로 안쪽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에서 떴습니다. 손주성. 여기서 그대로 나왔다는 판정. 홍익대학교가 한 점 더 가져가면서 12-10 두 점 차로 달아납니다. 네, 충남대학교는 17번의 김영대 선수가 천천히 충분히 할 수 있다, 천천히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경민의 서브 다시 한번 윤준혁이 살려냈고 금태용 불나게 막혔지만 여기서는 조금 범실이죠. 네, 지금 김태형 선수의 득점이고요. 네. 지금 충남대 선수들은 한 자리에서 많은 점수를 실점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발로 걷어냈군요. 네. 다시 한번 재경목이 올려줬고 정성규가 뜹니다.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이 정도 급태용 몸을 던지면서 막아내는 이대성. 다시 한번 정성규 공격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충남대 득점인죠. 네, 처음 공격선은 정성규 선수가 좀 공을 다스리면서 약하게 네. 좀 공을 달래서 넘기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힘이 많이 실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성규의 힘이 많이 실리면서 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11-12 동점 상황입니다. 충남대의 공격 이쪽에서 줬고요. 재경무 다시 정성규입니다.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이쪽으로 넘겨줬고 손주상의 공격은 잡아냈습니다. 다시 정성규 골라에 막혔지만 공을 살려내고요. 이대성이 상대 진영으로 넘겨냅니다. 다시 한번 손주상. 손주상의 득점 성공. 상대 블로커가 좀 따라갈 틈도 없이 공을 내리꽂는 모습이죠. 네. 홍익대는 지금 정성규 선수의 공격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요. 충남대가 완벽하게 정성규 선수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노경민 선수나 좀 다른 선수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긴 랠리 끝에는 이번 경기에서는 충남대학교가 많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선수들의 집중력도 그렇고 조금 선수들의 콜플레이 정확하게 이어져야겠습니다. 사실 정성규 선수가 그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지금처럼 계속 충남대 2인 블로커, 3인 블로커가 계속 쫓아다닌다면 네. 정성규 선수도 득점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노경민 선수나 다른 선수에게 연결을 해서 이 블로커들을 흐트러뜨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세터 재경목 선수가 한번 상대의 허를 찔러줘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서브 잘 막아냈고요. 이대성이 올려줬고요. 재경배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뒤쪽에서 손주상 안쪽에 들어옵니다. 14-12 두점 안석 정말 네.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어디서든 나타납니다. 지금은 공이 아주 높게 연결됐기 때문에 공격을 네.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공격을 성공률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손주상. 그다음에 이번에 10번 김대윤 선수의 서브는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14-13 홍익대학교가 한 점 뒤져있는 가운데 서브권을 가져갑니다. 두 번 재경배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요. 재경배 서브 뒤쪽에 연결됐고 손주상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았죠. 네, 지금은 손주상 선수의 공격이 그냥 네트에 맞고 다시 코트로 돌아오면서 포인트 반칙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4-14 다시 동점. 3세트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배 수섭을 김태형에서 금태형이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직선 코스 굉장히 날카롭게 공략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15대 14 한 점 다시 리드를 가져가는 충남대학교. 앞선 두 세트를 보면 세트 후반 때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수들이 집중력을 더욱 높여줘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주상의 강서브 막아냈고요. 정성규 하지만 잘 막아내고 뒤쪽에서 다시 손주상 상대 블록의 손을 이용을 합니다. 손주상 선수 지금도 정말 가볍게 손쉽게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네. 몸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6대 14 두 점차 앞서가는 충남대학교고 다시 서브는 손주상 이정목 긴 쪽에서 밀어넣지만 잘 막아냈습니다. 충남대학교 금태영 공격 성공. 그렇죠. 이렇게 충남대는 지금 손주상 선수 외에도 다른 해결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반격 과정에서 더 크게 환호하고 더 크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수비하기 벅차 보이는데요. 이 손주상과 금태용 두 명의 4학년생들을 막기 힘들어 보이는 홍익대학교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이 충남대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번갈아 이어지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입장 블로커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손주상 선수나 김태훈 선수 외에도 김영대 선수나 김대훈 선수도 공격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상대 블로커들이 미처 재정비를 하기 전에 선수들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충남대 선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 손주상이 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에 서브 정성규가 막아냈고 재경봉 정성규 나갔습니다. 18대 14 역점차까지 점수가 벌어집니다. 정성규 선수 지금도 리시브를 받고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바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네.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충대 공격. 아, 서브에이스까지 손주상이 충남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주상 선수의 지금의 서브가 충남대 경기에 좀 쐐기를 받는 그런 서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4대 14에서 어느새 5점을 연달아 퍼부으면서 19대 14까지 5점 차 앞서 있습니다. 손주상 이대성 잘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정성규 이번에는 블락아웃 터치아웃 되면서 19대 15 한 점 따라붙는 홍익대학교입니다. 네, 정성규 선수 공격 성공하고 좀 크게 한숨을 내쉬어 봤는데요. 많이 힘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게 이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부담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성규 선수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네. 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홍익대학교 뒤쪽에서 떴습니다. 손주상 그대로 나가면서 홍익대학교가 한 점 더 따라붙습니다. 19대 16. 아, 이렇게 되면 충남대도 방심할 수 없겠는데요. 더 이상 점수차가 좁혀진다면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수차는 충남대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홍익대 서브는 아웃이 됐습니다. 네, 송찬욱 선수 지금 코트의 가장 끝부분을 노렸는데 좀 아쉽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대 16. 역점차 충남대학교가 앞서 있고요. 14번의 김태용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충남대학교의 김태용 네트를 받고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정성규가 떴고요. 김태용이 끝까지 달려가서 막아냅니다. 다시 손주상인데요. 밀어넣지만 막아내는 이대성 재경배 이광호 다시 한번 충남대 손주상입니다. 아, 다시 한번 이 공격이 네트에 맞고 코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경배 선수가 지금 디그를 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봤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주상의 득점 성공 21대 16 5점 차 크게 앞서 있습니다. 금태용 금태용의 서브 재경무 뒤쪽에서 또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이광호, 문영정 다시 한번 손주사 김태형이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정성규 득점 성공. 21대 17 다시 넉점 차입니다. 후일 때는 지금 세터 재경호 선수가 좀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뒤를 받쳐주는 신입생 김상진 선수가 지금 몸 컨디션이 아직 덜 올라온 상태라서 교체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재경호 선수가 끝까지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져줘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에이스 정성규 서브는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22대 17 5점 차. 여기서 김원수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를 위해서 교체돼서 들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의 김원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22대 17 점수차는 5점. 김원수의 서브. 이대성 막아냈지만 상대 코트로 넘어갔고요. 뒤쪽에서 밀어넣지만 골라게 막힙니다. 지금 리시브가 흔들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뻔했는데요. 블로킹으로 다행히 한숨 돌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2대 18 다시 넉점 차입니다. 그래서 전진선 선수가 끝까지 잘 올라와줬고요.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올려주고 충남대 공격 블락 막았지만 이게 그대로 득점 성공됩니다. 홍익대학교의 득점 성공 19대 22 석점 차. 네, 홍익대 지금 김영대 선수 쪽을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마지막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이기범 감독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3세트 마지막 작전 타임. 이제 마지막 석점의 득점이 남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겁니다. 네, 선수들도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이제 한 개만 이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천천히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홍익대는 아직 갈 길이 조금은 더 멀지만 힘을 내야겠습니다. 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죠. 네, 그렇습니다. 홈팀이기 때문에 네, 홈팀의 분위기 갖고 와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대 서브 나와냈고 뒤쪽에서 그대로 득점 성공. 금태용. 홍익대는 지금 수비가 좋은 리베로 조성찬 선수가 디그를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네. 금태용 선수의 득점을 막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윤준혁. 윤준혁의 서브는 안쪽에 들어옵니다. 24대 19. 서브 코스가 정말 예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라인을 타고 오는 서브였는데요. 5점 차. 어쩌면 쐐기가 될 수 있는 점수를 얻어냈습니다. 윤형준 다시 서브 준비합니다. 재경모 다시 뒤쪽에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네, 전진선 선수 정말 오랜만에 속공 득점 하나 뽑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진선 선수고요. 24대 20. 네, 전진선 선수 지금 본인이 좀 서브를 넣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우 선수가 이제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와서 네. 좋은 서브를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 선수가 서브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이상우의 서브. 뒤쪽에 손주상 들어갑니다. 손주상이 오늘 경기 마지막 점수까지 올리면서 25대 20 3세트마저 충남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팽팽할 것 같았던 경기가 충남대학교가 3대 0으로 완벽하게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지난 시즌 대학리그 예선에서 11경기에서 전패를 하면서 12팀 중 최하위에 머물렀던 충남대인데요. 네. 지금 시즌 첫 경기부터 물론 홍익대가 전력 변화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네. 정말 디펜딩 챔피언 홍익대를 잡아내면서 아주 기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이렇게 개막전부터 기분 좋게 시작된다면 이기범 감독이 원했던 6강을 넘어서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 발 한 발 천천히 다가가 봐야죠. 이기범 감독 기분 좋은 미소를 숨기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범 감독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고 있고요. 홍익대학교 선수들과 충남대학교 선수들 이제 양팀 감독님에게도 인사를 하면서
이제 예의 바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스포츠맨십이니까요. 그렇죠. 충남대학교 사실 지난 시즌 뭐 대학리그 예선과 뭐 1차 대회에서는 좀 부진했지만 해남에서 열렸던 2차 대회에서는 중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팀들을 좀 위협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충남대 선수들이 내년에는 2018년에는 우리가 항상 당하기만 한 팀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모습 확실히 보여주네요. 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개막전 경기였는데요. 홍익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충남대학교가 3-0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충남대학교는 이제 김영대 선수, 김대윤 선수, 그리고 원포인트 서브로 나왔던 김원수 선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브 에이스로 보여줬던 윤준혁 선수도 세터의 입장에서 많은 그 공격 변화도 많이 줬고요. 이제 금태용 선수와 손준상 선수까지 많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는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경기가 됐어요. 자신들이 이제는 우승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축들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완벽하게 메꾸지는 못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충남대는 지금 두 좌우 쌍포와 그 이외의 공격수들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홍익대는 앞으로 점점 더 다듬어지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훈 선수는 이제 충남대학교의 7번 손주상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손주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강현희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이제 홈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패를 당했는데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박종찬 감독이 말했듯이 이제 여름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여름을 준비하면서 팀 호흡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익대학교도 이 1패 가지고 많이 실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고 이제 첫 발을 뗀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를 다시 복기하면서 보완점을 보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강화해서 다음 경기 준비해서 나온다면 충분히 또 승리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충남대학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기범 감독도 이번 승리에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모습 같았어요. 끝나고 나서 선수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다 나갈 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보완할 점은 승리를 했다 해도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해야겠죠. 그렇죠. 뭐 중간중간에 범실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고요. 네. 그래도 지금 부임 열흘 만에 이렇게 첫 승을 맛봤다는 것이 신임 감독으로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선수를 강현희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승리팀 수훈 선수, 충남대학교 손주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즌 첫 경기 정말 기분 좋게 승리했거든요. 지금 이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좋고요. 좀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 살펴보면 서브 잘 넣어줬고 또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점이 좀 잘 풀렸다고 생각하세요? 훈련할 때 코치 선생님이 이제 힘 빼고 이제 몸을 세워서 타점 잡고 때리라 했는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때리니까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중에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좋은 팀워크 보여줬거든요. 평소에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팀 분위기 이제 그 저희 학년에 이제 금태용이라고 이제 주장 있는데요. 걔가 애들을 잘 이끌어주고 해가지고 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목표는요, 리그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수훈 선수, 손주상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이기범 감독도 그랬고 손주상 선수의 이 네, 이 감독님도 만나봐야겠는데요. 이 충남대학교의 승장 이기범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강현희 아나운서 나오세요. 이어서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임한 지 10일 만에 이렇게 강팀 홍대를 잡았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 미소를 띈 모습이었는데 이제 감독님 팀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 더 보완할 생각이신가요?
보완보다는 지금 오늘 경기력을 그대로 그리고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오늘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갖고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부임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전임 우리 이찬희 선생님이 너무 훈련을 잘 시켜놔갖고 이런 말이죠. 저는 차려놓은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오늘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홍익대를 꺾은 만큼 모든 팀들이 충남대를 주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요? 뭐 아까도 말씀했듯이 오늘처럼 우리 거를 잘 하면은 뭐 상대 팀은 충분히 우리가 저희가 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대 팀 분석보다는 저희 팀 그 실력을 연습대 실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이기범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충남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개막전 경기였는데요. 충남대학교가 3-0으로 홍익대학교를 물리쳤습니다. 이기범 감독도 그렇고 손주상 선수도 그렇고 인터뷰를 봤을 때는 이번 승리에는 만족하는 모습이지만 이번 승리는 일단 한 단계였고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다 올라가겠다 이런 느낌의 인터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이기범 감독 부드러운 리더십이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기범 감독과 충남대 선수단의 조화 얼마나 더 큰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기대가 됩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개막전 홍익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3-0으로 충남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영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정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